안녕하세요. 개선우리엄마 박지혜입니다. 오늘은 아주 쫄깃해지는 무재배에 관한 내용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비교적 재배 관리가 쉬운 장목이고 의외로 소득이 될 수 있는 효자 장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영상에 담아봤는데요. 무의 가격은 현재 킬로그램당 400원 정도, 무의 평균 무게를 고려했을 때 한 개당 800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. 최근 3년간만 보더라도 무의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. 900평 기준 15,000개의 씨앗을 심었을 때 1,200만원이라는 수익이 생깁니다. 여기서 인건비, 뭐 종자비 이런 비용을 빼더라도 1,000만원 남짓 수익이 생기는 꼴인데요. 기간 대비 굉장히 고소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. 버려지는 게 거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 오차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이 무들은 거의 계약이 다 돼서 출하가 되고 있는데 경매 시장으로 나가기도 전에 벌써 계약이 거의 끝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무는 심기만 하면 뭐 소득이 생기는 장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장비 중에는 그 대신 트랙터가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. 무는 싣고 나르는데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트랙터에 톤백을 걸고 거기에 물을 넣게 되는데요. 저희 옆에 굉장히 또 저희에게는 또 스승님 중에 한 분이신 베테랑 아저씨입니다. 본업은 축산이신데 농사를 굉장히 잘 지으세요. 그래서 남편과 저는 이분을 베테랑 아저씨라고 부릅니다. 어디가나 숨은 고수들이 있죠.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분이 농사에서는 또 숨은 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렇게 톤백에 무두를 담고 거의 하루가 걸려요. 지금 오늘 무 작업만 해도 거의 한 5시 좀 넘어서 모든 수확이 끝났는데 수확한 무들은 이렇게 톤백에 담고 또 이 무들을 싣고 또 식품 공장이나 뭐 김치 공장 이런 데로 다 가겠죠. 결국 우리 식탁에 올라올 아주 맛있는 무입니다. 무 재배 어떻게 좀 쫄깃하나요? 저도 좀 여유 있는 땅만 있으면 정말 심어보고 싶습니다.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번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